인터랜잭션 P 부분이죠. 17번째 소재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되어야 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죠. 혹은 수혜자, 수익자, 혹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수풀 아키텍처. 그러니까 고양 수풀부터 해서 상위 수풀로 이어지고 그리고 특수 수풀, 아직 우리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수 수풀 있고 한 수풀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분 구조잖아요. 이 수풀의 운용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는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닝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결국 모든 게 에너지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느냐는 거죠. 인프라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인프라 운용 비용, 운용 비용 이퀄 인프라의 구동 에너지 소모라고 해야 되겠어요. 같죠? 두 개 같은 게 같은데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인프라를 운용하는 비용과 그리고 ABC의 인프라를 운용하는 비용 각각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닝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로서 데이터를 프로텍션하는 것, 보호하는 거죠. 여기에 마이닝 프로세서로서 어떤 장부의 참가 거짓을 구별하는 거고 그리고 ABC 같은 경우는 수풀 아키텍처로 서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예요. 둘 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 목적은 동일합니다. 거기에 드는 에너지, 에너지 컨섬션, 에너지 컨섬션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추정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은 따로 해야 돼요. 추정인데 대략 아마 1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네, 10개, 10분의 1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마이닝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가 에너지 소비가 될 거라고 수프라 아키텍처에 대한 에너지 소비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따라서 뭐예요? P, 트랜잭션 P 역시도 블록체인 기존의 비트코인 방식에 비해서 ABC의 트랜잭션 P죠. 트랜잭션 P of ABC is estimated 10분의 1 of that of Bitcoin.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0분의 1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 근데 10분의 1 비용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자유 경쟁이에요. 자유경쟁, 누구든지 수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어떤 any diesel can be any spur, even the hot spur. 어떤 지슬이든지 어떤 수풀이든 될 수가 있어요. 고양 수풀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상위 수풀도 될 수가 있고 핫 수풀도 될 수 있습니다.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말로 하면 a spur is just a diesel really a dirty of generating hashes from data. 데이터로부터 해시를 생성하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지슬들, 그것을 그냥 수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풀에서 질서가 별도의 어떤 그런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풀에 의해서 이 네트워크의 건강성이 유지가 되죠. 그죠? 따라서 트랜잭션 P가 불가피하고 트랜잭션 P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데 실링과 그리고 플로어라고 한다 그러면 실링을 정해놓고 그냥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오브 미디엄 or average of all transaction P rates of all spool 모든 스풀들의 어떤 거래수 수료율의 미디엄 값이나 미디안이죠. 미디안
미디안값이나 혹은 에브리지 평균값으로부터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건 통계학 용어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든가 미디언이라든가 요 개념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통계학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실링으로 해서 그 실링 이하에서 P레이스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누구나 수풀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트랜잭션 P를 결정할 수가 있고, 단 그 트랜잭션 P는 요 스탠다드 미디안 값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의 수수료의 10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거래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에너지 컨섬션 오브 마이닝 프로세스, 에너지 컨섬션 오브 스프 아키텍처, 이것은 기존의 신용카드나 은행 수수료, 그죠? The P of ABC transaction. Transaction. P rate라고 그럴까요? Are estimated to be less than the current credit card P.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의 10분의 1 이하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옮겨놓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코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7-4 17-5 응? 여기. 자, 이렇게 만든 이유, 이건 좀 의도적인 것이긴 합니다. 왜 수수료율을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는 건데, 10분의 1 이하로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10분의 1만큼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대략 처음에는 2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겁니다. 처음 수수료는 2분의 1 정도 시작하고 점점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최종적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내리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